주력 종목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이제 8월이 시작이 됐죠. 그죠? 이제 하반기를 이제 올라섰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지난주부터 그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총이 이제 상당히 뭐 1조라든지 그죠? 뭐 3조라든지 그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지수를 견인하는데 좀 견인사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도 지금 그동안 우리가 늘 지수를 상승시켰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그린 뉴딜이라든지 당선주들의 어떤 모습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이 대형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다음 뭐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패턴들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장의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간 좀 캐시업 마크다. 그죠? 지금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의 어떤 그 사태가 발생이 되고 나면은 그것이 좀 진정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또 다른 한쪽에서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뭐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인도와 중국이 그저 접경지대에서 자기들의 가장 첨단화된 무기를 직결시키는 이런 얘기, 이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핵을 많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어떤 부분들이 또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시장에 어떤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죠? 지금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모멘텀들도 이제 피부로 이제 맞닿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최대의 악재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요는 긴장되는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좀 출렁거리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저점을 좀 형성을 했기 때문에 너무 뭐 폭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이클을 그린다라는 거죠. 상승과 하락, 그죠? 반등, 조정, 뭐, 이런 어떤 패션들을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도 여전히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그 대형주 위주의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방산주라든지 또는 뭐 바이오라든지 또 지금 보면은 원숭이 두창 관련한 얘기들도 주말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치고 나올지 아니면 그룹주들이 치고 나올지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좀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승이 지금 ING란 말이에요. 그죠?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죠?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대형주들은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죠? 5일선이 깨진다든지 이러면 약간의 어떤 조정폭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보고, 그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무턱대고 이런 사는 매매는 아니라는 거죠. 대형주들은 항상 5일선 기준으로 하면서 5일선에 닿았을 때, 5일선이 깨지 않았을 때, 그럴 때 1분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은 하루에 또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개별주보다는 요는 대형주들이 시장에서 수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번 주 내에도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난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